10일 집중호우로 도심 곳곳이 물에 잠기고 토사가 유출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누적 강수량은 200mm가 넘었고 시간당 70mm의 물폭탄이 쏟아진 영도군은 250mm의 비가 왔습니다. 수질개선 공사가 진행 중인 동천이 이번 집중호우에 범람해 인근 주택과 공장 등 수십 여 채가 침수됐습니다. 주민들은 공사를 하느라 하류에 쌓아둔 흙더미가 두 개 역할을 하면서 물길을 막아 범람했다고 말했습니다.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도시재생 희망을 말하다. 이번 시간에는 열악한 정책 이주 지역이지만 주민들이 참여하는 골목형 도시재생이 이뤄지고 있는 해운대구 반송 이동을 찾아가 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러시아 화물선 두 척의 선원 확진자 19명이 모두 퇴원했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10일 선원 5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면서 17일 만에 선원 확진자 모두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10일 새벽부터 호우특보 속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후 들어서 특보는 해제되고 금방 날이 개기는 했지만 도심 곳곳이 침수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10일 새벽부터 내린 강한 빗줄기는 오후 들어 급격히 가늘어졌습니다. 하지만 10일 낮까지 부산 지역 누적 강수량은 200mm를 넘겼고 영도군은 250mm를 넘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간당 최고 강수량도 70mm를 육박할 정도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도심 곳곳에서 침수와 토사 유출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영도구 동삼동 체육공원과 한진중공업 인근 도로, 해운대 요트경기장 일대 도로는 한때 무릎 높이까지 물이 불어나기도 했습니다. 백스코 한승센터 인근 도로에서는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면서 운행 중이던 승용차가 침수돼 운전자가 급하게 빠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출근 시간대에 도로가 침수되면서 도로 부분 통제가 이뤄졌고 극심한 교통 정체로 이어졌습니다. 오전에만 200mm 이상의 비가 내린 영도구의 일부 주택은 침수 피해가 여러 건 접수돼 소방에서 긴급 배수 작업을 했습니다. 사하구에서는 버스 차고지 뒤편 야산이 폭우로 연약 지반 일부가 무너지며 토사가 유출돼 버스 10여 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 주변 상강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물이 들어오면서 차량 한 대가 침수되는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10일 오전부터 오후 1시 사이에만 부산 소방부문은 154건의 배수 지원과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가 오는 집중호우 추가 피해가 없도록 주변을 세심히 살피고 점검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수질 개선 공사가 진행 중인 동천이 이번 집중호우에 범람했습니다. 공사를 하느라 하류에 흙더미를 쌓아뒀는데 두 개 역할을 하면서 결국 하천이 넘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하천에서 물이 조금씩 도로로 흘러나옵니다. 잠시 뒤 하천 주변은 삽시간에 물바다로 변합니다. 놀란 주민들이 차량을 빼고 건물을 빠져나갑니다. 도심 하천인 동천이 10일 오전 집중호우로 범람했습니다. 상류에서 흐르던 물이 이곳 뚝을 넘어 범람해 인근 주택가를 덮쳤습니다. 삽시간에 불어난 물을 막아보려 했지만 속수무책이었고 주택과 공장 등 수십여 채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수질 개선 공사가 진행 중인 동천 하류 부근에는 흙더미가 쌓여 있는데 불어난 물이 흘러내리다 흙더미에 막혀 결국 범람했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저 공사하기 전에는 아무리 비가 와도 그래도 하천이 폭이 넓으니까 다 물이 빠지는데 지금 하천 폭이 3분의 1밖에 없어요. 공사는 이 공사섬을 만들어가지고. 동천 중류 부근에서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수관이 막혀 물이 범람한 건데 주변 상가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차오르더니 결국에는 뭐 안전상의 위이니까 스위치 다 내리고 저희는 피신했죠. 눈에 보일 정도로 뭐 10분? 10분도 안 돼가지고 막 올라찼으니까. 해당 지자체는 침수 피해 규모와 함께 정확한 범람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10일 부산 방송으로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눈길이 가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침수가 된 도로를 소방대원이 초등학생을 업고 지나가는 모습인데요. 아마 초등학생 혼자서 이 물바다를 건너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소방대원 덕분에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갔다고 합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동네 소방서 현장 대응단 허정필 소방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극적으로 초등학생을 구조하는 사진이 알려졌습니다.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좀 알려주시죠. 지금 상가하고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는 애들하고 상가 학원에서 있던 친구들이 이제 고립돼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네네. 건너편에 보호자가 있는 상태라서 고립돼 있는 장소에서 보호자까지 제가 업어서 이송한 상태입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대로가 물에 가득 차 있어서 어디까지 업어서 이동을 했고 또 학생들의 상황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왕복 4차로 도로였고, 네네. 그 학생들은 이제 하교를 하고 싶은데 비는 많이 오고 물은 차 있는 상태여서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예, 다행히 옆에 근처에 보호자분이 계셔가지고 인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서 제가 뽑고 그렇게 이송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릴 때는 소방본부에서 구조작업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상황이 이제 집중호우가 많다 보니까 그 한 시간 이내에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대응하기도 힘들 정도로 급박하게 물이 차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현장 대응하기에는 신속함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름철 비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동네 소방서 현장 대응단 허정필 소방관과 함께했습니다. 부산방송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와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부산시와 함께 도시재생 희망을 말하다 기획 보도를 시작합니다. 첫 시간으로 만나볼 마을은요, 해운대구의 양극화, 열악한 정책 이주지역인 반송이동입니다. 이곳은 지난 2018년 국토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이 되면서 주민이 참여하는 골목형 도시재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송이동의 현 주소입니다. 특히 인구가 줄어들면서 발생한 공패가는 마을의 골칫거리입니다. 기존에 살던 사람들도 하나 둘씩 떠나면서 빈집이 생기고 그 빈집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쓰레기도 던지고 또 지나가면 냄새도 많이 났었고 풀 나고 막 이끼치고 막 개도 살지 막 나는 고향에서 살지 막 엉망진창이에요.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특징을 살린 도시재생을 통해 반송이동의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 골목형 도시재생이 이뤄지고 있는 해운대구 반송이동에는 40여 곳의 공패가가 있는데요. 그중 해운대구는 28곳의 공패가를 매입했고 이제 이 공간은 주민들의 의견으로 채워집니다. 주민이 학생인 도시재생대학에서는 생활 골목 활성화를 위한 빈집의 희망을 담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가 매입한 28곳의 공패가 중 14곳은 철거해 소공원과 문화공간, 체육시설 등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10곳은 주택을 리모델링해 주민의 소통 공간으로 변신할 계획입니다. 공패가를 활용해서 전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계획하는 것을 도시재생대학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걸쳐서 스스로 계획하시고 실행을 하시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높아져서 도시재생 사업이 보다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새로운 공간을 주민이 보다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와 시설물 등의 설계에 주민이 직접 참여합니다. 또한 오래된 우체통을 바꾸고
골목 입구 게시판을 설치하는 등 지역의 자금 변화 또한 주민이 주도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햇빛도 잘 안 들어오고 공기도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안 들어오고 그런 걸 갖다 이제 조금씩 지금 진행을 하면서 공간이 조금 생기면 연세 많으신 분들도 햇빛이 쬐이고 좀 좋은 데서 나오셔가지고 좀 소통도 하시고 없어짐으로써 또 다른 또 예를 들어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다른 이제 건물이 들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왕래가 또 있을 것이고 그래서 뭐 살기 좋은 동네로 변할까 싶어요. 반송 이동에 공패가를 활용한 새로운 공간은 올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주민의 손으로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반송 이동 도시재생. 공패가의 의미 있는 변신이 지역에 어떠한 희망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러시아 화물선 두 척의 선원 확진자 19명이 모두 퇴원했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선원 확진자 19명 중 퇴원하지 못하고 입원해 있던 5명이 10일 퇴원을 하면서 19명이 모두 완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22일 처음으로 확진자 16명이 발생한 이후 17일 만입니다. 부산방송에서 지난 시간 기장군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해 기장군 주민자치협의회 100여 명의 주민들이 기장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회의록을 통해 공개된 상임위원장 선거 무기명 투표지에 조롱 섞인 낙서를 한 의원의 사과와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윤홍 정관읍 주민자치위원장은 삭발을 단행하며 7명이 초선 의원으로 구성된 8대 기장군의회는 각종 갈등과 대립으로 기장군을 갈등 1번지로 만들어왔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기장군 주민자치협의회는 군민평가단을 만들어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 당리당략이 아닌 군민의 시선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올해 제2회 검정고시 원서 교부가 시작됩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두 번째 치러질 검정고시 원서 교부와 접수를 온 오프라인에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나이스 검정고시 서비스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24시간 접수할 수 있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교육청 결관 야외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교육청은 수험생의 안전보호를 위해 초졸 검정고시는 연일중학교에서 중졸 검정고시의 경우 연일중학교와 동백중학교에서 각각 설치합니다. 오는 9월 5일 열리는 2020 부산 비엔날레 이벤트 아이덴티티가 발표됐습니다. 부산 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65일간 열리는 2020 부산 비엔날레 공식 이벤트 아이덴티티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2020 부산 비엔날레는 10장의 이야기와 5편의 시를 주제로 부산을 소재로 집필된 문집에서 시각예술, 사운드 등 다양한 형태의 전시 콘셉트로 열립니다. 금정구 대표 공립 작은 도서관인 금정북파크에서 인문학을 주제로 한 사색을 즐기는 인문학 강좌가 열립니다. 금정구와 부산대, 부산가톨릭대, 부산외대, 대동대 등 4개 대학은 평생학습 특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맺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강좌는 8월 25일까지 총 8회 운영되고 수료자에게는 금정구청장과 4개 대학 총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지난달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1032건을 적발했습니다. 부산시는 무등록 차량, 불법 LED 설치,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등이 단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고발, 과태료, 원상복구와 현지 계도 조치했습니다. 무단 방치된 차량 277대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전문가가 창업 성공 비결을 전수하는 소상공인 업종 해결사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부산시는 소상공인이 많은 업종 가운데 제과점과 커피숍을 선정해 대한민국 제과 명장으로 지정된 이흥용 명장과 한국인 최초로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전주연 바리스타의 성공 비결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제과 제빵, 커피숍 업종의 소상공인은 오는 24일까지 부산시 소상공인 희망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부산항만공사가 항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하이브리드형 스트레들 캐리어 개발에 들어갑니다. 스트레들 캐리어는 자동화 부두의 핵심 하역 장비 중 하나로 현재는 모두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무게는 100톤에 이르는 등 작동 시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합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액화천연가스 LNG를 기반으로 하는 하이브리드형 스트레들 캐리어 개발비 24억여 원을 책정해 1년 동안 개발에 들어갑니다. 7월 2주 부산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난주 대비 0.11% 상승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부산 진구가 0.25%, 해운대 0.23%, 동래구 0.18% 등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부산 진구와 해운대구는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 진척에 대한 기대감으로 남구는 대연, 용호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발급하는 차량 스티커를 주소지와 관계없이 시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 우대 차량 스티커는 부산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 세대원 차량의 소유자에게 발급하는 스티커입니다. 차량 스티커를 붙인 차량은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발급 대상 차량은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소형 화물차며 영업용과 법인 차량은 제외됩니다. 부산교육청이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부산교육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부산시민 74%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교육정책과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전화면접 조사 결과 부산교육정책 만족도 질문에 74.2%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불만족은 14.6%, 무응답은 11.3%였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조사에 앞서 진행했던 여론조사 만족도 66.4%보다 8%포인트가량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업체 주식회사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부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6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와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집단 심층 면접 조사로 이뤄졌습니다.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45%포인트, 응답률은 5.6%입니다. 7월 11일 기상정보입니다. 부산은 흐리고 오후 한때 일부 지역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우산 챙기셔야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 낮 최고 기온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까지 강원 영서 북부, 오전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충청 내륙과 전북 내륙에도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남부와 남해동부 두 해상 모두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요. 물결은 동해남부 최대 2.5m, 남해동부 최대 2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운항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주말 동안 흐리거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또다시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번 비와 함께 강한 바람도 동반될 예정이니 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